체격도 좋으시고 힘도 세 보이시는데요? 내일부터 나오세요. 아싸! 수희 씨. 원장님. 누구야? 청사 알바 구했어요. 안녕하세요, 백윤호입니다. 아니 근데 청소만 하기는 아까운데. 야, 사진 몇번 찍어줬다고 뭔 돈을 이렇게 주냐? 얘네 돈도 많나? 개털도 약에 쓸 때가 있다더니. 옷이 날갠가? 여보세요? 야, 너 돈 좀 있냐? 너 어떻게 알았냐? 하루 종일 전화 안 받는다 이거지. 그래, 어디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. 내가 아주 오늘 네 받을 때까지 해줄 테니까. 야, 너 지금 어디야? 나 좀 봐. 내가 왜? 네가 이나카드 끊었냐? 적어도 이름 구한 다음에 끊었어야지! 내가 경고했잖아.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. 뭐? 야! 야! 어서오세요. 얼쩡거리지 말라는 게 쟤 때문에? 넌 그러기 싫은데 이거 어쩌냐? 무슨 여자애가 이 시간에 씨름 선수처럼 무슨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? 김치 하나 사오지? 내가 사고 싶은데 500원이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. 김치 없는 라면은 안고 없는 찐빵에 고기 없는 보쌈에 그거에 무 없는 치킨에 뭐 또 뭐가 있을까? 아이고. 먹겠습니다. 먹지 마, 내 거야. 내가 산 거거든요. 네가 나한테 사줬잖아. 그럼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지. 반 갈라주자. 정확히 갈라라, 반. 너무 많아. 하나. 아, 잠깐만. 뭐 그렇게 입으니까 좀 낫네. 너도 아까보다 이게 활랐다. 알방 구했어요? 덕분에. 양손잡이에요? 특이하다. 이거?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사고 나서 이렇게 됐어. 이 손. 유정이 그랬어? 선배가 백인호 씨 손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? 하긴 그 새끼 겉만 봐선 알 턱이 없지. 너도 조심해. 나중에 너 뒤통수 맞고 울어도 난 안 도와준다. 너 김치 산 걸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. 밥 사. 저도 힘들게 겨우겨우 먹고 살거든요. 야, 너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할 거 아니야. 그게 뭐가 힘들다고. 몸 힘든 게 차라리 나아요. 열심히 해도 안 해도 구박당하고 실수를 해도 안 해도 트집 잡히고 커피를 타줘도 안 타줘도 욕만 먹는데. 그래서 넌 그걸 그냥 당하고만 있냐? 하긴 뭐 네 인생 자체가 좀 답답할 것 같더라니. 맨날 아니요 괜찮아요, 예 알겠습니다,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
너 이런 말만 달고 살지?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개고생하고 손해만 보고 살 거다. 세상은 말이야 모르겠고 그냥 너처럼 바보같이 살면 손해야. 봐라 이 오빠의 말이 진리지. 고마우면 앞으로 밥 사라. 다음엔 뭘로 할까? 뭐 한우로 시원하게 한번 쏠래? 아, 그놈의 소고기. 이봐요 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당신이 나한테 빈대 붙는 거야.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?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. 그래 그렇게 지르고 따지라고 이 답답함. 간다. 야, 개토! 너 여기서 뭐하냐? 너 미기학원 다녀? 응, 저기 왜... 야, 나 알바 구했다 그랬잖아. 여기서 일해. 광고 모델의 아동반 보조 강사. 뭐, 잡일도 좀 하지만.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얽히지? 앞으로 같이 밥도 먹고, 뭐 간식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러면 되겠다. 야, 잘 취직했다. 취직 축하드리고요. 일하세요. 어, 그래. 가, 가봐. 이제 매일 볼 거야 우리. 개털. 수고하세요. 뭐야 너 뭔 일 있어? 아니요 저 먼저 갈게요. 가긴 어디 가? 내일 뭐? 왜 이래요? 아니 와, 왜 이래요? 이렇게 시험지를 접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풀으라고. 자 밥 학생 받으세요. 옳지 시험 잘 봐요. 굿잡. 근데 시험지 막 이렇게 접어도 되나? 그럼 야 애들이잖아 애들. 애들은 이렇게 해줘야 더 좋아한다니까. 자 찰스 학생 봐봐 쟤 좋아하잖아. 찰스 받아요. Do your best. 근데 비행기가 안 나르잖아요. 날았잖아.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. 비행기는 봐봐요. 내가 보여줄게. 또 다른 학생 누구 있어요? 뭐 많잖아. 잭도 있고 뭐. 잭 학생. 자 시험 잘 봐요. 맞죠? 이게 비행기지. 자 잭 학생. 맞죠. 웃었다. 아, 나 우선 없는데. 야, 회의장까지 뛰어서 진 사람이 우선 사. 아, 그건 내가 불리하죠. 하나. 아, 나 안 한다고 했어요. 셋. 아, 나 안 한다고 했잖아. 무슨 여자애가 돈이라면 물물을 안 가리고 반칙하라고 말이야. 뭐? 무슨 남자가 끝까지 쪼잔하게 투덜투덜. 나 이기려고 자기도 막 밀치고 그랬으면서? 됐다 됐어. 뭐 이 정도는 이 오빠가 사지. 근데 너 아까 학원에서 왜 우중충해 보였냐? 무슨 일 있지? 아니요. 뻥치시네. 딱 봐도 무슨 일 있어 보였구만. 있지? 귀 굳혔네. 그러네.
저번에 했던 말, 그 손. 선배가 그랬다는 거 정말이에요? 왜? 걔랑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점점 믿어지냐? 그 말이 정말이냐고요. 너 걔랑 무슨 일 있지? 아니요.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. 너 그러다 진짜 늙어. 아 그만 좀 해요. 말끝마저 장난이야. 돈 다 썼어. 돈 다 썼다고 내 전화 씹냐? 아 네 누나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 자식아. 네가 그래 놓고도 동생이야? 아니 무슨 공부를 뭐 걸어다니면서 하고 물 마시면서 하도 그런다고 공부가 되나? 하여튼간 이래서 우리나라 영어가 문제야. 암만 해봐라. 그런다고 코리안이 아메리칸이 되나? 모른 척 하자면서요. 아니 저 아세요? 그 청소해야 되니까 좀 비켜주시죠. 아 잠깐만! 아 잠깐만! 아 잠깐만! 아니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젖었냐? 개털! 화났냐? 하나도 안 귀엽거든? 너 진짜 구두 잘 닦을 수 있냐? 네! 그럼요. 아, 진짜 못 믿겠는데. 믿으세요. 자, 그럼 구두 받고. 아, 진짜 이거 노트 줘야 돼, 말아야 돼. 주셔야죠. 구두 닦아드린다 그랬는데. 자. 너 대신 이거 한 번만 복사해야 된다. 네. 내가 지켜볼 거야. 감사합니다. 아, 야! 너 그 구두 갖고 튀면 안 돼. 그거 비싼 구두야, 임마. 아니, 안 튀어요. 진짜, 임마! 아, 알았어요. 오! 아이! 어? 쟨 또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에이씨, 괜히 신고해줬더니 뻑치기로 오해나고 말이야. 이래서 남 좋은 일 해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, 알아? 그래도 백인호 씨가 구해준 사람 우리 거 조교님이에요. 잘한 일이에요. 그래서? 괜찮대? 뭐 다행히 괜찮은... 근데 아니. 왜 거기에 계셨을까, 조교님? 백인호 씨가 왜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? 어? 야, 내가 니네 집 앞을 일부러 간 게 아니고 그 벽돌 든 놈 쫓아가다 보니까 니네 집 앞이... 거기를 내가 왜 가냐? 참, 얘 웃기는 애야. 아니, 왜 당황을 하고 그런데? 어? 누가 뭐래요? 아니, 뭘 안 했지. 어쨌든 고마워요. 고마우면 밥 사든가. 아, 그리고 누나 이름 미안했다. 앞으로 누나 만나면 장 튀어. 간다.